이렇게 숙였을 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이 모양을 유지해줘.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닥파닥의 칠뽕입니다. 오늘은 딱새우를 가지러 가는 날인데요, 딱새우는 한림수협에서 경매를 통해서 해당 지정된 냉동창고에 보관을 하고 거기서 딱새우를 꺼내 갑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일본에서 새로 구입한 앞치마에 대한 후기 내용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뭐로 왔나? 딱새우야. 딱새우야. 왜요? 오랜만에 마신데. 여기 해당 냉동창고에서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예. 카드를 통해서 입고된 물량과 나가는 물량을 체크를 합니다. 여기 냉동창고는 제가 알기로 한림에서 가장 큰 냉동창고고요. 앞뒤로 되어 있고 안에는 엄청 깊은 곳까지 있습니다. 양이 엄청 많죠. 관계자가 아니라서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찍었습니다. 이렇게 지게차를 이용해서 딱새우가 이렇게 벌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에다가 옮겨 실고요. 옮겨 실은 다음에 저희 제주시에 있는 창고로, 공장으로 옮깁니다. 예, 오래. 그러니까 50만 원 가야 되지. 대전출로 막 불법 조업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큰일이야. 물 한 번만 여기 지치고 갈게요. 안 돼. 너 밀탄 얼마 거냐? 다음에 커피값 할게. 알았어. 너 100원 너 내놔야 돼. 예. 오늘 형 물 지쳐야. 가면서 날 더워도 얘가 증발되면서 시원해져요. 맞아요. 수분이 그대로 안 발라져. 네. 바람도 안 불리고. 중간에 영상은 못 담았는데요, 이렇게 냉동 창고에 넣었습니다. 네, 자석도 아니고 가위자리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펴. 그러니까 아니 끈이 없으니까 완전 좋아. 신기하지 않아요? 얼마 짜리야? 좀 비싸. 근데 오래 쓸 거 닮아. 느낌이. 몇 개 불렀지? 이거 하나 불렀지. 비싸게. 하나 섞어? 근데 매봐. 근데 이거 허리가 어머니, 그러니까 좀 작은 사이즈도 있다니까요? 이거 앞, 영체도 괜찮겠지? 그거는 뭘까? 이거. 카메라. 카메라. 아우 허공 크다. 이거보다 작은 거. 이건 크지 어머니. 어머니는 작으니까. 제가 이거 손이 뛰어나왔어. 아니 근데 이게 나한테는 어깨가 안 무거워서. 아니 이거 어깨옷이랑 진짜 편옥이 여기. 그치. 그니까 일본 애들이 잘 만들어. 아 이거 일본 거. 일본에서 만들어 온 건데.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이 정도 해야 되잖아 엄마는. 그치. 허공 작은 거, 기장 작은 거 있냐고 물어보네. 이게 사이즈가 안 좋겠네. 아, 근데 나는 좀 큰 사이즈로 물었어. 요거고요. 자, 이렇게 뒤에 그 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고 와이어로 끈이 없어요. 끈이 없이 바로 착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앞이 이렇게 쇠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앞으로 내려가거나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촬영하냐면, 자, 이렇게, 쏙! 끝이에요. 앞치마 끝. 예. 네. 앞치마 끝입니다, 이렇게. 벗을 때도 그냥 이렇게 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자리하고 있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으면 바로 끝납니다. 그리고
끈이 없어서 처음에 조금 어색하긴 한데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어깨에 부하가 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등을 보시면 등도 끈도 없고 해서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탈부착, 뭐 탈부착이 아니라 그냥 아까 우리 머리 핀, 여자애들 머리 핀처럼 그냥 끼었다가 뺐다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탈부착이 쉬워요. 그냥 끝?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접으면 반치마처럼도 돼요. 예. 너무 덥고 뭐 하다 이러면 이제 접어서 반치마 형식으로 입어도 되고, 네, 이걸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앞에 붙여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쇠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숙였을 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이 모양을 유지해줘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작업하다가, 여기 끈이 없다. 작업하다 이렇게 숙이는 순간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고정시켜줍니다. 굉장히 좀 편하고, 오늘 도착을 해서 오늘 써봤는데 굉장히 대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어서 예를 들어 끈을 원한다 하면 뭐 끈을 사가지고 묶어서 짱짱하게 지탱을 하셔도 되고, 뭐 이 앞으로 다시 끈을 예를 들어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앞으로 매달면 끈이 있잖아요. 뭐 수건이든 뭐 이제 장갑이든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게 그런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써보지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어쨌거나 요 앞치마가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만약에 이거 어디서 사는지 뭐 링크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뭐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다면 제가 댓글을 또 그 링크를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건승하시고 매출 많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닥파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